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사당 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고. 찌는 이렇게 부모님 말인데 집에다 쌓아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가을을 맞아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시기, 충남 최대의 곡창지대 중 하나인 서산시 해미면에서는 농민들이 소갈이를 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럴 수 이슈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사는 농민 유중우입니다. 저는 8월에 태풍이 와서 저희 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애가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남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서산시 해미면. 가을 추수를 맞아 분주할 시기에 이곳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도 이제 실지는 이렇게 부모는 말이야. 이게 다 죽은 거 이게. 농민 류중희 씨가 한 해 정성 들여 키운 벼들이 새카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한 2, 3일 내에 좀 벼를 빌 것 같은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건 밀리지도 못하는데 정부에서는 조사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벼 농사를 짓는 농민 박중래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해야 할 벼들이 형편없이 쭉정이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건조하면서 이게 배 말리면서 이게 다 나가버려요. 완숙미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아직 피해가 뭐 50% 60% 70%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등급을 잘 1등을 못 맞지. 1등하고 2등하고 3등까지 수매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밥에 먹었을 때 밥맛도 없고요. 미숙미다. 8월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강한 돌풍을 동반하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충남 서해안 지역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 8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서해안 5개 시군에 7,000헥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서산이 4,700헥타, 홍성이 1,000헥타, 태안이 800헥타, 당진이 400헥타, 보령이 100헥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은 뭐 참 집에 있을 때 그 양재기짝 새우떼와 다 날르고 야단 나더라고요. 이제 그날은 물렀지요. 물렀는데 며칠 있으니까 벼가 새콤해지는 기요 그냥.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한 농민이 최근에 수확한 벼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잘 자란 정상미는 하얗고 통통하지만 태풍 피해를 입은 벼는 새카맣고 작습니다. 이게 말린 거라 쭉정이는 거의 다 나갔어요. 나갔어도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놀아야 되는데 이게 쭉정이는 건조해서 다 나간 거라고요. 나간 것인데 지금 이 정도예요. 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닭 같은 거 먹이는 용의로 그런 걸로 나갔다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좀 더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형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그 이삭에 두 줄 무늬가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태풍에 의해서 바람이 세지면은 출소한 이삭들이 서로 이삭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검게 변색되는 흑수현상이라고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나달이 부딪히면서 까맣게 변한 것입니다. 잘 염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등숙불량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게 변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수확을 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뭐 변색미, 반점미 이런 종류의 그런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러면 수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그 뭐 피해를 입은 그 벼들은, 그러니까 쌀들은 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태풍 오마이스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시도에 국비 부담금을 내렸습니다. 충남 또한 51억 원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정리 후 10일간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피해 유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지원비,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를 입은 서산시 해미면 일부 농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많이 이제 집안에 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게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기간은 9월 2일 목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이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민 김교환 씨가 문자로 신청 고지를 받은 시간은 9월 2일 정오, 신청일 당일 낮 시간입니다. 집권자 어그러졌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다 둘러보지도 못했죠.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요. 문자를 늦게 써봤어요. 문자를 늦게 봐가지고 신청을 못했지. 며칠이 있으니까 방송을 했다는 거요. 그 식전에 했다는데 식전에 집이가 누가 있습니까? 나와서 이러지. 동사무실도 그래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비야 월요일 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 월요일 날 일찍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찍 갔더니 아이고 마감됐어요. 저 금요일 날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하루 주고서 시간을. 신청 기간이 짧았다는 농민들의 호소에 대해 충청남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9월 3일까지 이제 신청 기간이었는데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행안부 기준에 맞췄을 때 이제 10일까지였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종료된 날은 8월 25일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 신고 기간은 9월 3일까지인데요. 농민들은 이런 규정이 피해 농가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피해 조사와 보상 신청도 어려운 데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피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9월 5일 6일째 가니까 벼가 누래지더라고요. 파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뜯어가지고 기술센터 가서 이거 뭐냐 했더니 바람 맞은 거라고. 피해가 온지를 전혀 몰랐으니까 이제 만약에 공문이 왔다고 또 방송 저 문자로도 왔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정상적이니까 그 당시에 9월 1, 2는 정상적이었으니까 그런 거 가서 마감됐는데 보니까 피해가 갔더라 이거예요. 이에 농민들은 보상 신고가 누락된 이들에 대한 2차 피해 조사와 보상 신청 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녹수 피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나중에 한 보통 그 이제 한 일주일에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행안부 쪽에 아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좀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이제 바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초에 10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연장을 권했는데.
충청남도의 요청에 행안부는 이틀 연장했는데요. 사실은 입정 기간보다는 더 늘려서 해준 거예요. 서산에서 주민들이 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구 계획을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할 때 니네 혹시라도 늦게 신고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줘라.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다 안내를 해줬거든요. 공문으로라도 한번 북극에 확정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마 지자체에서 뭐 좀 소극적으로다가 하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난 걸 어떡한데요. 2차 피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신청했으면 그러면 올라갈 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차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은 서산시가 해야 합니다. 피해 조사가 누락됐을지 복구 계획상에 그렇게 적게 기내에 도에 누락됐을지 시군자치 예산 편성 지원하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피해 신고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따로 저희가 뭐 지원하거나 뭐 이런 뭐 계획 같은 건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들라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하루 두고서 그게 되는 얘기나 되는 얘기요 그게? 소용없는 얘기지 그건. 그렇게 농민들만 억울하고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염없이 추가 조사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다음 농사를 위해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다고도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오게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앞으로 이제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참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우선 농협에 계약자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불합격 처리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다 쌓아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흉년까지 맞아야 했는데요. 추수철 검은 별을 보며 농심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든지 2차 신청을 받아 주시든지 저희 농민들이 요구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키운 농작물이 지금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상에 대한 이 신청 기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 신고 기간을 놓쳤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보상 규정이 있으니까 농민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바로 신고 기간입니다. 예. 서산시의 경우 태풍 소멸과 동시에 농작물 피해가 바로 진행된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가 확인된 거잖아요. 실제 서산시 농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은 9월 2일과 3일 단 이틀 뿐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신고 안내 문자가 9월 2일 낮 12시가 돼서야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에 하던 일을 제쳐두고 행정복지센터나 연사무소에 가서 이 신청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보상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상 기간에 관한 것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한 건데요. 예. 재난안전법은 사회재난이나 태풍재난과 같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당시 태풍 오마이스는 경남, 경북, 충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정부는 긴급하게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고요. 경남, 경북, 충남 지역의 규정에 따른 복구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안전법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긴급처리를 하다 보니 규정상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신청과 피해조사가 실시되어야 했던 것이죠. 충남도도 역시 뭐 10일이 좀 짧은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서 기간을 좀 연장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충남도가 제작진에 밝힌 바에 따르면요. 충남도가 행안부에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보상신청기간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가 이 상황은 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급도 해야 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연장까지는 좀 어렵고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9월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농민들 주장에 따르면 소식을 듣고 곧장 행정복지센터에 달려갔더니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예. 월요일 날 다시 갔더니 금요일 날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 예.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던 거죠. 이번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행안부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누락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시군구에서 재원을 마련해 누락자들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충남도 또한 이 같은 내용으로 서산시에 지침을 내렸는데 서산시는 당장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예. 글쎄요. 뭐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또 자치단체인 충남도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랐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지금 벼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번 취재 과정 중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내년 농사 때문에 벼를 베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까맣게 탄 눈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느냐 이런 그래서 수확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판매도 못하게 되고 결국엔 닭의 모이로 쓴다든지 아니면 집에 쌓아놔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농민들의 이런 상황을 서산시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행정이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에서 누락된 농민이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이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서산시가 더 늦기 전에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엔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 사용한 페트병 혹시 어떻게 버리시는지요? 버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라벨도 뗀 후에 투명한 것과 색깔이 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정책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민일보 불청객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이젠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 시민일보 불청객 시간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공동주택 재활용 쓰레기 분리 현장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이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요즘에 또 투명 페트병은 이게 그 라벨지 떼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건 좀 어때요?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물질 없이 상표를 떼고 배출해야 하는 투명 페트병.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뒤섞여버린 투명 페트병. 결국 분리하시는 분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이 아파트의 분리수거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투명 페트병이라고 보이시죠? 안을 보시면은 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투명 페트병 배출이 많은 편의점 같은 소매점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냥 뭐 합쳐서 넣는 것 같은데. 아, 그냥 합쳐서? 네. 근데 보니까 저기도 따로 분리하는 통은 없는 네. 것 같아요. 투명 페트병만은 따로는 없어요. 그냥 잡쓰레기하고 그냥 저기 뭐 넓지가 않으니까 그냥 PT나 캔 종류 있게 분리수거하는 것만 따로 한 칸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1차 분리해서 모여진 재활용품들 수거업체에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재활용 수거업체로 모인 투명 페트병.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보시다시피
이 페트병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명 페트병도 있고 일반 페트병하고 섞여 있습니다. 라벨지도 그대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 이루어지기도 했지만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수거 업체에서는 다시 뒤섞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투명 페트병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까요? 투명 페트만 수거를 해야 된다면 차가 두 대를 들어가야 돼요. 일반 페트 하나, 투명 페트 하나 이렇게 돼요? 네. 우리가 아무리 분리를 해도 그분들은 또 다 혼합을 해서 다시 섞는다. 네, 다시 섞어서 거기에서 또 제2차로 이렇게 선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원을 해서 설비를 갖추게끔 한다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설비로는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류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이를 수거해가는 업체가 페트병을 다시 섞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요. 공무원들께서도 탁상 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런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 맞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 대전시에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투명 페트병 그러니까 분리배출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네. 이제 제도 자체가 뒷받침이 네. 좀 덜 되다 보니까 이게 단시일 내내 되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지 않고 일단 이제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시민 의식이 좀 구축화되고 이게 좀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시민의식만 강조하고 있는 사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제 의무사항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배출하는 이유는 투명 페트병이 높은 재활용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에서만 해당이 되지만 다가오는 12월부터는 아파트 외 단독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 접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 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이 분리배출도 사실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분리 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수거 과정에서 다 뒤섞여서 예. 전혀 분리 이 배출의 의미가 없다. 이런 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수거 업체들은 이 제도를 두고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장에서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수익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수거하거나 또 선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뭐 따로 지원이 없나 보죠? 예, 지금까지 이에 따른 장비나 인력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거업체가 이를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비, 뭐 인력 이런 그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시민들에게 잘 버리는 법은 알려주면서 정작 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행정당국의 시민의식만을 탓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의무제도 시행 이후 대전시 5개 자치구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관리와 단속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뭐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미비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투명 페트병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투명 페트병이 어떻게 섬유로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 과연 어떻게 섬유로 탈바꿈하게 될까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PET는 그 폴리에스터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 대부분의 섬유는 이제 폴리에스터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PET병을 가져다가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레이크를 다시 녹여서 이런 칩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 칩 형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원사들을 뽑는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을 거쳐서 이제 재활용된 이제 PET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섬유는 국방부나 경찰,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유니폼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활용되는 플레이크의 품질이 이제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께? 예, 그래서 그 해외에서 이런 이제 리사이클 칩을 수입을 해서 그 원사로 이제 제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저렇게 잘 해서 분리 배출을 하면은 네네. 수입할 필요 없이 바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시작되면서 사실은 일회용품 문제가 많이 커졌는데요. 환경에도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고 옷이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리 배출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이 투명 페트병.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투명 페트병의 수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 수거 자판기도 마련해 놨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이걸 직접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라벨하고 뚜껑을 제거해서 네, 올려놓으면은 네, 폐기물을 인식 중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요. 번호를 입력하면은 네, 적립하기. 이러면 돈이 이제 10포인트가 적립이 된 거고요. 한 병당 10포인트 적립인데 이게 2000포인트 적립이 되면은 현금으로 계좌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예,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투명 페트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얼마 전 전북 전주시에선 기업과 협약을 맺기도 했고 또 유명 편의점이나 생수 제조업체에선 의류업체와 손을 잡고 이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 기능성 의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투명 페트병, 하지만 보셨다시피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반드시 분리배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성우 기자가 오늘 좀 제품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점퍼 역시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그 업사이클링 점퍼인데요. 그 의류 대부분이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재질인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평상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런 마스크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투명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500ml 투명 페트병 12개로는 일반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고요. 32병으로는 긴 소매 기능성 재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투명 페트병 재활용은 의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과 시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내에서는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활용을 한다 해도 오히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은 해외에서 연간 8톤가량의 원료를 수입해서 써왔던 건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가 잘 이루어지면 연간 최대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투명 페트병 분리 제도는 정부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이 별도 배출만 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한 대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산내 곤령골은 6.25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 의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굴 현장에서는 무려 천여 개에 달하는 유해가 발굴됐고 그중에는 미성년자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가 발굴돼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량 학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진실 규명을 신청하는 유가족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전제적 현장 시점은 새롭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날의 진실과 마주한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어버린 어느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성치 않은 몸이라 외출이 쉽지 않은 손성기 씨. 모처럼 먼 길을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들은 오늘 처음 곤령골에 갑니다. 이 길밖에 없었어요, 다장 가려면. 그럼 아버지도 이 길로 가셨을까요? 이 길로 간 것이 100%죠. 기분이요? 네. 단단해요. 아버지, 아들 왔어요. 승기 봤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84 아들의 눈시울만 붉어집니다. 사진 왜 찍으셨어요? 동생들 뵈질러 오라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아들은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의 흔적을 찾습니다. 머리띠가 나왔어요? 아이고 나왔네. 아 진짜 너무하다. 12살 때 아버지와 생리별을 해야 했던 손성기 씨. 마늘은 그에게 많은 것을 추억하게 합니다. 아이, 옛날 생각나죠.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 마늘 엮는 걸. 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엮었었지, 마늘을. 엮다가 이제 형사가 와서 들고 갔죠. 강영경찰서가 아니라 역전 앞에 여관으로 수십 명을 들여다 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부츠 쓰고. 직접 보셨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배달했으니까 며칠을. 좌익 활동으로 한 차례 옥고를 치렀던 아버지는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국민 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 계몽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국가는 사상을 전향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자 국민 보도연맹원들은 인민군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요시찰 대상이 됐습니다. 전쟁 직후 각 지역의 경찰서로 무선 통신이 전달됩니다. 보도연맹원과 좌익 사상범들은 체포됐습니다. 자수한 사람을 데려다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음력으로 5월 26일 날이야. 도락구라고 해서 그 뒤에다 싣고 대전으로 가서 그때 집행한 걸로 알고 제사도 지내고 있죠. 1950년 여름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과 대전 충청 일대 보도연맹원들을 태운 트럭이 향한 곳은 지금의 대전 산내. 혼란스러운 시기, 적법한 절차도 재판 과정도 없었습니다. 빨리 올려 보내! 빨리! 뭐해? 와! 빨리 와! 빨리 와! 준비해. 빨리 와, 세상 살려도 있어. 6.25 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최다 희생지
학살지 8개 구덩이를 연결하면 그 길이만 1km입니다. 골령골, 뼈와 영혼이 쌓인 골짜기란 이름이 붙은 이곳은 진실을 묻은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학살된 것들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유족들에게 일정한 그 감시와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연좌제가 계속된 측면이 냉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05년 일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2007년 최초로 희생자들의 유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10년이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돼서야 정부 주도의 발굴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굴된 유해는 천여 구. 미성년자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를 비롯해 수많은 뼈 조각들이 그날의 참상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참혹했던 학살의 실체를 힘겹게 드러낸 골령골. 유해 발굴은 내년에 종료되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까지 이곳에 전국 단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평화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평화의 공원 조성계획에 참여했던 정근식 진화위 2기 위원장은 걱정이 많습니다. 완공 시기는 어떻게 잡힌 건가요? 원래 계획에 그렇게 짜져 있었어요.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문을 닫을 때 이 전국 위령시설 조성이 중요한 그 권고 과제로 돼 있었는데 2010년 위령시설 조성이 권고됐을 당시에 완공 예정 시기가 202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간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속 작업 또한 중단됐는데 완공 시기는 변함없이 2024년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연 내년까지 해서 유해 발굴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범위도 넓고 정확하게 희생자의 숫자도 모르고 내후년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족들은 평화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매듭 지어져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부모님을 갖다 71년간 여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방치했다는 건 이 세상 어디 가도 없어요. 평화의 공원보다도 우리 억울한 아버님들 유골 한 점이라도 모두 정성껏 수습해서 편히 모시는 게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공원은 둘째예요.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유해 발굴은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2022년 6월까지는 유해 발굴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이 끝나고 나면 2022년부터는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까지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해 발굴을 좀 제대로 못하고서 공사 일정에 급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900구면 예를 들면 내년에 900 정도 나오고 그 이듬해에 예를 들면 한 뭐 900이 아니라도 나머지 게 나온다라면 그 한 2000이 넘잖아요. 그죠? 이 숫자만 더해도 유해 발굴 기간이 끝났는데 공사하다가 유해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전동구청하고 공사 일정을 좀 조절을 해서 공사보다는 유해를 우선하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본격적인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 유령시설 조성이 추진됐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었겠죠. 10년간
않고 2017년, 18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되어서 하여튼 우리가 허송한 세월이 많다. 이제 들어가셔요. 유구를 네. 발굴해서 지금 다 거리 모셔놨어요. 안녕하세요. 큰 뼈만 남았어요. 큰 뼈만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아. 발굴된 유해들은 다음 달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로 봉안된 후 평화의 공원이 조성되면 그곳에 영원히 안장될 예정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저기라도 한번 안아봤으면 죽어도 안 죽어서. 6.25 때 전사한 국군들도 찾아주는데 6.25 때 학살당한 사람은 왜 못 찾아줍니까? DNA 검사하면 얼마든지 찾는다는데. 하지만 현재 산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해가 많이 좀 훼손이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유해하고 막 섞여져 있어서 모든 유해를 다 유전자 감식하는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해가 있는 데는 대전 동구청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유전자 감식이나 조사를 할 기능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있고 저희들은 이런 유해가 발굴되고 난 뒤에 유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저희들 그 협의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령골을 나온 손성기 씨는 대전시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쓰시라고? 예, 예. 확실해? 예. 71년의 긴 축적의 시간. 이제 진실 규명을 신청합니다. 좋죠. 그냥 복잡하지도 않네요. 뭐. 괜찮나요? 예, 예, 예.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던가요? 한참 기다려오라네요. 아, 70년도 기다렸는데 뭐 올해라고 하여 뭐 더 달 몇 개 더 되었어요. 예, 기다려야지 뭐. 우리 아버지라고 한 번 만져만 봐도 지금 죽어도 안 놓고서 여기만 오면 눈물이 치달라. 한 사람이라도 생전에 계실 적에 아버님의 해원을 보고 갔으면 그게 저 유족들의 소원이에요. 네, 이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2007년도였잖아요. 예. 사건이 벌어진 지 60여 년이 지나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지금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유족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사건 자체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가 예. 또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학살당한 부모님과 가족들의 죽음을 언급조차 하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진실 규명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많이들 참여를 하셨지만 보셨다시피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진실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새롭게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유해 발굴이 그 현재는 진행이 종료가 됐고 네. 내년에 다시 재개가 됐지요. 네, 산내 곤령골 유해 발굴은 지난 2007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최초로 34구의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2015년에 20구의 그 유해가 수습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해 발굴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34구에 이어서 올해 479구의 유해를 발굴해서 감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763구는 그 전문기관의 감식을 의뢰한 상태고요. 계획으로만 보면 2022년까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해가 이곳에서 나올지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규모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더 애가 타는 것이 바로 3년 뒤인 2024년에 평화공원이 완공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물론 평화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완공 시점에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유해 발굴을 통해 한 분 한 분 수습을 잘한 후에 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데 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유해를 발굴해도 지금 현재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감식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유전자 감식을 원하는 유족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국군 전사자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유해 발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며 전사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DNA 채취 후에 신원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는 유전자 감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좀 더디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도 다소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유전자 감식에 대한 예산 지원도 책정이 되지 않은 것도 좀 미흡해서 좀 개선해야 될 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조성되는 평화공원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산내 학살터에 지금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 이런 이름으로 지금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산내에서 발굴된 유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굴된 그 민간인 학살 유해들이 여기에 이제 안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는 401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행안부와 동구청이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전시관을 비롯해서 추모의 홀 또 추모의 탑 그 산책로 등이 이제 들어서서 2025년에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모 시설이 이제 조성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더 AR이나 VR 같은 그런 기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직접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추모의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 그리고 체험의 장으로도 이 공간을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좀 우리가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이유도 없이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땅속 깊이 묻혀버린 그날의 진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숨죽이며 고통을 감내해온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이며 아픈 역사를 딛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의 길입니다. 불력골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